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부터 보겠습니다. 441쪽인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부동산 개발의 위험 하면은 앞에 우리 부동산 위험도 했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는 사금법인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또 유동성 위험. 그 투자의 위험이나 개발의 위험이나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돈이 나가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돈이 나가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투자나 개발이나 똑같아요. 근데 개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데까지죠. 그때까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따지는 거고요. 또 투자는 이미 지어진 부동산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죠. 그 차이예요. 어쨌든 지금 돈이 나가고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는 점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이라는 것은 똑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말하는 법적 위험 또는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학자의 입장에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워포드라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442쪽이 있죠. 442쪽에 워포드라는 학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모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그냥 세 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 이렇게. 자, 그런데 저 비용 위험이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자, 그런데 이 법적 위험 하면은 거의 우리 교재에서는 뭐 주로 공법상 위험에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디귿에 보면은 이제 인근 주민들의 감정 문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위험을 하면은 공법상의 위험도 있고 사법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죠.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은 공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것 때 보면은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여기는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공법에서 다 배우죠. 뭐 1종 근생이다 뭐 2종 근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그걸 잘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법상의 위험을 줄이는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법상의 위험은 그런대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기가 좀 더 쉬워요. 법 규정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웃 주민들이 뭐 한참 짓고 있는데 뭐 민원을 넣거나 해버리면은 골치 아파지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개발을 할 때 이게 더 어려워요.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이러면 돼요. 공법상 제한사항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렵고요. 다음에 시장 위험 하면 뭐겠어요? 수요 공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안 팔릴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팔릴까 걱정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개발을 했는데 뭐 공급 업체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수요가 너무 적거나 이러면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은 이제 흡수 분석이라고 했어요. 이걸로 이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흡수 분석하면은 이 뭔가 하면 흡수율이라는 게 있고요. 흡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 기간.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된 부동산이 이제 개발해서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거야.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본다는 얘기는 얼마나 분양이 되거나 또는 임대가 됐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흡수율이 높을수록 많이 분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상황은 괜찮을 거란 얘기야. 흡수 기간은 100%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런 것을 분석함으로써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흡수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는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를 예측입니다.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최대 얼마보다 더 높게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비용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뭐 인플레라든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원가가 올라갈 수 있죠. 또는 그 공기가 늘어나거나 공사 기간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은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입니다. 다음에 그 443쪽에 있는 도표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도표가 그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위험은 내려가고 있죠.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오해를 조금 할 수 있게 그려져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게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치는 올라가고 위험은 내려가고 약간 잘못 그려진 거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고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요 시점, 이게 이제 완공률이죠. 완공률이 100%가 될 때까지 지금 그 위험과 가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요 시점에서 매수하는 사람하고 요 시점에 분양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 시점에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대신 그때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에 매수를 하면은 위험 높은 거를 이제 줄일 수 있고요. 대신 싸게 분양을 해야 되니까 수익은 높지 않겠죠. 그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은 한 동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건축업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봤더니만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싼 가격으로 분양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금이 회수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양을 서서히 늦춘대요. 그러니까 이 한 동짜리 짓는데 예를 들어 총 한 200억이 들었다. 200억인데 그 중에 한 12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20억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은 싸게 분양을 하는 거죠. 120억이나 뭐 하여튼 뭐 조금 덜 들어오더라도 거의 회수될 때까지는 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부도 날 위험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죠. 너무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은 위험이야 뭐 별로 없겠지만 수익이 낮을 거고요. 이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시장 위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445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투자 분석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괄호 2번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괄호 3번에서는 그 기역, 니은, 디귿의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측면 분석 있죠. 그거는 아까 타당성 분석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것이 이제
둘로 구분하느냐 아니면은 다섯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타당성 분석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분해요. 두 단계로 구분할 때는. 근데 이거를 세분해서 구분을 하면은 여기가 지역 경제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시장 분석이 있고요. 요거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여기가 시장성 분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타당성 분석이고요. 투자 분석이에요. GCC 타투 이렇게요. 이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이 순서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GCC 타투. 근데 여기도 C고 여기도 C니까 뭐가 시장성이고 뭐가 시장이냐 요거 판단하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내용을 알면은 안 헷갈려요. 근데 내용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구별해서 묻거든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물어요. 내용을 알면은 당연히 순서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 이렇게 타이틀을 내세우는 거죠. 앞에서 투자론에서도 투자 분석 기법 했었죠. 투자 분석 기법 할 때 할업이 했잖아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그 전에 가유 순전후 계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가유 순전후 계산해서 투자 금액하고 그리고 들어온 돈하고 비교해서 수익이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 게 사실 이거 한 거 이거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이거 할 만한 거냐,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투자론에서도 이미 했다고요. 그게 이제 할업이 할 때 했는데 그때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도 하고 어림셈법도 하고 비율 분석법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또 조금은 더 복잡해요. 거기보다 투자론보다. 투자론에서는 지금 내가 그 부동산 살 때 나간 돈, 요 돈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가유순전후 이렇게 했잖아요.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가는 돈이 뭐예요? 개발에서는 나가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토지 매입비에다가 또 건축비, 건축비. 근데 이게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가 먼저 나가죠. 그러고 나서 건축 착공하고 건물 올리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기에 따라 따로따로 나가죠. 그럼 분양 수익금은요? 이것도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죠. 분양하면 바로 100% 분양돼? 100% 분양돼 이게? 안 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흡수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덧셈을 하거나 이렇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해요. 여기서는 자 앞에서도 이게 이미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게 2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1년에 500만원씩 20칸 있는 원룸 이거 있잖아요. 연 500만원에 그 연 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1년에 500만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조사를 했어야죠. 조사를 해서 아, 요 집은 한 1년에 500만원씩 대여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를 제가 앞에서는 생략했다고요. 이미 다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보고 바로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어디 그게 뚝 떨어지나요? 이게 토지 매입비 그냥 누가 알려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토지 매입비 확인해야 되고 요거 분양하면 분양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건축비를 알려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산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다 통일시켜야 돼.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나중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도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언제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모두 다 통일시켜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개발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계산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계산은 그 정도 AS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 AS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료는 갖고 오셔야 된다고. 제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이걸 조사할 수는 없다고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여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공을 해서 저한테 제공을 해서 제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저 이제 구체적인 수익성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부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몇 퍼센트라면 순연가는 얼마 정도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 얼마 정도 되면 제가 계산은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역 경제 분석은 뭔가 하면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또는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나와요. 답이 인구만 봐도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인구가 한 30만 명 된다 그러면은 아 거기는 어떤 업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 이런 걸 따져서 사실 어제 제가 거제 수업인데 거제가요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엄청 비싼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제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물가 좀 아시지 않나요? 거기서 관광만 하고 그 어제 제가 거기서 수업을 하긴 했는데 아니 그쪽 동네 사람들은 발음이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한 발음을 못해요. 관광을 못해서 강간이라 강간. YS가 그 동네 사람이죠. 거제. 예, 그잖아요. 예전에 강릉 가가지고 강릉을 전국 최대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래. 관을 못해서 간이에요. 간. 어쨌든 그 관광만 하시고 사먹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아이스크림만 사 먹었어요. 물가가 엄청 비싸요. 거기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제가 뭐 다른 지역에도 하는데요. 진주가 35만의 인구가 그리고 거기는 등록 인구는 25만 상주 인구는 한 30만 된대. 25만 30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조선소에. 근데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진주에서는 볼 수 없는 빛값을 찍은 음식점, 술집 이런 게 보여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럼 자 그런 그 바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막 빛값을 찍은 바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인구도 많은 진주에는 없는데 거기는 있어요. 예, 그게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업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업주는 거기에 그걸 오픈할 때 그런 거 안 따져보겠냐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차리면 여기 장사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 지역의 총 인구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나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동의 좀 해달라고. 그러면 부동산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오피스텔을 만약에 내가 여기다 개발을 하면은 이게 분양이 될까 안 될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최소한 그 지역의 인구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 지역의 산업 이게 주로 연구단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냐 그냥 굴뚝 그 산업 그런 공장이 많으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그 필요한 정도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도 봐야 되고 그 지역의 소득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산업도 봐야 되고 교통체계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걸 다 봐야 이게 이 정도 이게 되는지 아닌지 전반적인 걸 파악할 수 있다고요. 저 천안 아산역 한번 가보셨나요? 내려보셨어요? 그 주변에 7, 8년 전에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다 보니까 천안 아산역에 막 정말 이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대형 할인점도 있는 것 같고 그게 교통이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 아산에 당장 그 삼성전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까지 40분이면 돼요. 거기서. 예, 정말 빠르죠. 바로 옆에 있는 그 오피스텔 같으면 예, 거기에서 서울까지 40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탕정까지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집은 서울에 있고 자기만 이렇게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오피스텔 얻어놓고 생활하기 굉장히 편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기도 편하고 그런 교통 같은 거 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반적인 걸 다 살펴보는 것을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경제 분석.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내려오면은 시장 분석은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여기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이건 수급 분석이에요. 수급 분석.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상가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상가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업종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 그게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위에서는 똑같았다 해도요. 상가를 개발하든 오피스텔을 개발하든 이 단계에서는 똑같아도 여기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 또는 특정 부동산 수급 분석이에요.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얼마나 짓고 있는지 또 공실은 얼마나 있는지 지금은 중개사무소에 좀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그 주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은 여기서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얼마만큼 잘 분양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임대될 수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고요. 다른 주변에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또는 상가를 개발했을 때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이나 다른 상가에 비해서 얘가 잘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경쟁력이라고 경쟁력 경쟁력을 분석하는 경쟁력 이런 과정에서 각종 그 임대료 분양가 건축비 이런 이 자료들을 다 함께 수집해야 되고 흡수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돼요. 흡수 분석 이런 흡수 분석도 해야 돼요. 공급되면은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 어느 정도 분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자료를 가져오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현금 수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이제 측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순순해 있잖아. 순순해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죠.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을 내는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을 때는 자 A의 순현가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가 타당한 거요 타당하지 않은 거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하죠. B 순현가가 0보다 커요 타당하죠. C도 순현가가 0보다 커요 타당하죠. 여기는 다 통과했어요.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타당하다가 근데 둘을 동시에 하거나 하면은 이 자체가 경쟁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자체가 경쟁이 될 수 있으면 하나만 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 둘 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둘 해도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 그럼 한 개밖에 못해. 이럴 때는 A 중에 또는 B 중에 뭐를 할 거냐. A, B 중에. 그는 최종 결정 내리는 게 바로 투자 분석이에요. A만 할 건가? 아니면 A, B 다 할 건가? B만 할 건가? 이런 최종 결정 내리는 게
투자 분석이라고요. 이러면은 이 순서가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지역 경제 분석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시장 분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성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안다면 순서를 모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45쪽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시장 분석이 있고요. 넘어가시면 447쪽에 동그라미 3번에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2단계로 분석하는 거예요. 2단계로 분석하는 이 내용은 너무 하면은 머리 아파요. 그래서 445쪽에서 기억의 시장 분석의 기억만 보세요. 기억만 보고 니은 다음에 디귿 이거는 적혀버리세요. 나오면 찍는다는 생각으로. 다음에 447쪽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그 기억, 니은, 디귿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경제성 분석의 그 첫 번째 문장 있죠. 첫 번째 문장 하늘색이 있는 거 그것만 보시고 밑에 차라리 동그라미 4번을 더 주의해서 보세요. 경제성 분석과 시장 분석과의 관계, 그거를 보세요. 이 둘 관계를 보시라는 거죠. 이 둘 관계. 그러면은 그 정도는 충분해요. 넘어가시면은 GCC 타투가 있어요. 계층 책에서 448쪽에 여기서 이제 괄호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괄호 2번부터가 이제 GCC 타투죠. GCC 타투. 자,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449쪽에 부동산 개발의 유형, 이제 신개발은 지키고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에서는 괄호 2번에 아까 보존, 수복, 계량, 철거했죠.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보존 단어 뜻만 알면 돼요. 또 보존에 체크하고 수복, 계량, 철거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보존은 현상 유지라 그랬기 때문에 노후 불량화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하는 거, 예방 방지하는 거요. 수복은 노후 불량화된 거를 제거하는 거요. 대부분 나머지 노후 불량화 요인 아닌 것은 남겨놓고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다. 그다음에 계량 재개발 이렇게. 뭔가를 더 확장하고 개선하고 첨가한다. 세 번째 줄에 있네요. 확장, 개선, 첨가 이런 키워드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쭉 넘어가고요. 다음에 452쪽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 있죠. 여기서는 단순 개발 방식 이것만 체크할게요. 단순 개발 방식은 자력 개발 체크하면 되고요. 환지 방식은 공법에서 환지 배우셨나요? 지난번에도 했었나요? 환지 이제 배웠나요? 지난번에는 안 배우셨다 그랬는데 배웠어요 이제. 요거는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거 간보가 발생하죠. 간보 했나요? 간보. 간보 환지하면은 간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예? 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해요. 토지 부담률. 그 토지 부담률이 간보예요. 간보. 간보율 할 수도 있고요. 그 토지 부담률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어떤 경우에는 뭐 권리 축소 방식이다 그래요. 권리 축소. 환지 방식을 권리 축소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매수 방식 있죠. 매수 방식은 강제 수용이 기다리죠. 협의 매수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강제 수용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권리 소멸 방식이라고 그래요. 권리 소멸 방식. 단순 개발 방식은 뭐라 그럴까요? 권리 불변 겁니다. 권리 불변. 단순 개발은 권리 불변, 환지는 권리 축소, 매수는 권리 소멸 이렇게. 그다음에 괄호 4번은 괄호 2번과 괄호 3번을 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합동 신탁 개발 방식. 여기서는 합동은 여러 주체가 한다는 것밖에 없고요. 신탁 개발은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신탁 개발은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한다.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용 개발에서는 그 공용 개발은 1섹터, 2섹터, 3섹터 어디예요? 공용 개발은 1섹터라고 했죠.
공적 주체, 민간 주체, 합동 주체 이렇게 1섹터입니다. 공영 개발. 그다음에 오른쪽에 공영 개발의 필요성은 그 오른쪽에다가 뭐 하나 써 놓으시라고 했었죠. 예, 이거는 공영 개발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공영 개발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같은 내용이에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같은 내용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정책론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괄호 3번은 지나가고 이제 적히고요. 공영 개발의 장단점. 자, 여기서는 계획적 이용. 기억에 계획적 토지 이용 요거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대량 공급. 이것도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사회적 함수. 이건 뭔 소리예요? 공영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 사회 함수 이게 뭔 말이에요? 공영 개발할 때 협의 매수 또는 공영 수용하죠. 이 지역을 협의 매수한다. 그러면은 매수할 때 그 매수 대금이 시장 그 주변에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 땅값이 오른 상태로 주는 게 아니고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줍니다. 보상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발 이익 배제 보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개발 이익 배제 보상. 개발 이익 배제 보상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는 개발 이익 환수할 수가 없나요? 환지 방식에서도 개발 이익 환수하죠. 아까 그 토지 부담률. 그게 바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다음에 단점에 보시면은 재산권의 상대적 손실감으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건 뭔 소리예요? 얘네들 주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이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땅값이 올라가면은 자기네들이 다 그대로 가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얘네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상대적 손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손실감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도 개발이 환수 장치를 통해서 환수가 돼야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니은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담입니다. 환지 방식은 돈이 많이 발생해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환지 방식은 돈이 많이 필요치 않고요. 이거는 돈이 많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디귿에 대규모 사업 시행 시 방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 팽창과 주변 지역 집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이쪽 지역은 기존의 시가지 아니면은 논밭이던 곳이에요. 대부분은 여기가 논밭이던 곳이죠. 논밭이던 곳에 보상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 돈 들고 뭐 하러 갈까요? 돈 들고 술 마시고 막 이런 데로 갈까요? 땅 사러. 지금까지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 지어야 될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 땅 사러 갈 거 아니에요. 대토. 그럼 땅값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집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 땅값이 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주변 지역 집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할 말은 있어요. 아니, 이 땅값이 올라간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옛날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보상받아서 옛날만큼 농사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보상받을 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받았는데 여기 땅 살 때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할 말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지 개발에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택지 성숙도만 보십시오. 성숙도만 보시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한 일거리를 줄여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455쪽에서는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민간 개발 방식. 자, 여기서는 자체 개발 사업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하려면은 땅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돼요. 노하우.
그 세 가지다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 바로 그거예요. 근데 토지하고 자금하고 노하우하고 요 둘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땅만 있을 수도 있겠죠. 땅만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하고요. 또는 땅하고 노하우는 있는데 자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에는 결합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있죠. 그죠? 예, 요거는 뭔가 하면은 토지 개발업자가 요거밖에 없어요. 개발업자한테. 개발업자한테 요거밖에 없고 이제 토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찾아가서 개발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 토지 소유자는 돈이 없잖아요. 공사비를 줄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걱정 마라. 뭐로 주면 된다? 건물로 주면 건물의 일부 물건으로 주라니 물건으로. 총 예를 들어 10층까지 지으면 나한테 그냥 4층까지만 주라. 5층부터는 당신이 갖고 그럼 됐잖아요. 그게 대물 변제형이요. 간단해요. 대물 변제형은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 토지 갖고 나머지는 이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있죠. 이런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뜻만. 다음에 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물건으로 주는 거고 공사비를 분양금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들어오면 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간단하죠.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투자자 모집형 있죠. 투자자 모집형은 이런 경우예요. 투자자 모집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자금이 없을 때 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투자자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 모집이 자금 모집이에요. 자금 모집. 이걸 신디케이트 이렇게 신디케이트. 이게 신디케이트입니다. 금융론에서 얘기하는. 다음에 사업위탁형 있죠. 사업위탁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뭐를 제공하는 거예요?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기의 경우에는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사업의 명의가 특히 이 사업위탁형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토지 신탁개발 있죠. 신탁개발은 아까 앞에서 나왔죠. 합동개발 신탁개발 할 때 토지를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개발한다 그랬죠. 신탁개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또는 이제 신탁회사가 개발회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이제 땅이 누구 앞으로 넘어왔어요? 이 앞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여기가 토지 소유권이 넘어왔고 여기에다가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고요. 사업이 종료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수익을 배당하는 거예요. 수익 배당. 실적으로 배당합니다. 실적 배당.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는 대로, 적게 나면 적게 나는 대로 실적 배당하고요. 여기서도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나 위탁이나 모두 다 공통점은 수수료 지불이에요. 수수료. 신탁이나 위탁이나 모두 다 수수료 지불합니다.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주고요.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은 종료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반환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신탁개발 방식의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특징의 마지막에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죠. 그거는 임대형의 경우에 임대형.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다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이거를 분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양을 해버리면은 각각 주인이 다 분양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돌아갈 땅과 건물이 없죠. 근데 이렇게 분양하지 않고 그냥 세 놨을 때, 임대 놨을 때, 그럴 때는 돌아갈 건물과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형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요거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 구성하는 건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나 또는 기술 보완, 그게 키워드죠. 자금의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 필요에 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458쪽에 가시면은 그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에서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등가 교환 방식만 보세요. 등가 교환 방식만. 등가 교환 방식은 등가 교환 방식은 요거는 키워드가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고요. 건축업자 또는 개발업자가 돈을 들여서 지어요. 이게 6억이라 치고요. 토지 가액이 4억이라고 쳐보세요. 자, 이게 완공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갑 명의로 토지 소유 100% 돼 있었고요. 을이 지금 6억을 들여서 건물 지었죠. 만약에 그냥 남의 땅 위에 건물 지을 경우에 이 건물 등기부를 그냥 100%로 한다면은 을 명의로 100% 되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거죠. 이러면은 거래에 굉장히 불편하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이렇게 다를 때는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토지의 60%를 계산해 보세요. 토지의 60% 2억 4천이죠. 이 건물의 40%를 생각해 보세요. 2억 4천이죠.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죠. 교환한다고요. 땅의 60% 하고 건물의 40%를 교환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토지 등기부에 지분 등기를 40% 넣고 건물 등기부에 갑 지분을 40% 넣는, 여기에 60% 넣어야죠. 참. 이 토지 등기부에 을 소유 지분을 60% 넣고 건물 등기부에 갑 소유 등 지분을 40% 넣고 이러면은 등가 교환이 되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공유 지분이 공유 지분 등기. 공유 지분 등기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물건, 이거는 대물 변제가 아니고 이거는 공사비를 물건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건축비,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그 물론 개발업자의 수익이 들어, 이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을 물건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토지 가액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평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물건을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적을 4대 6으로 나눌 수 있고요. 면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또 뭐를 분양금을 4대 6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분양 수익금을 이럴 때는 뭐 어떤 경우에 분양을 해버리는 경우라든가 이게 통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건물의 건축 면적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적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 등기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좀 쉬고요. 그 부동산 관리나 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